아, 성희 운전면허 없어? 어. 고요하다. 응? 고요해. 애들 없으니까 조용하다. 야! 상추 장난 아니다, 야. 이거 그날에 이거 감자다가 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자다 물 줘서 다 태워서 죽었어.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위에다 물 뿌리면 안 된다고. 햇빛이 다 타서 죽지. 아이고 태양이 가만 놔두겠다. 보지 못해 못하게 하는데. 아이고 태양이 가만 놔두겠다. 보지 못해 못하게 하는데. 한번 타보자 이거. 큰일이네. 날 망했다. 날 망했다. 태양이 가만 놔두겠다. 보지 못해 못하게 하는데. 어찌나 감자. 아래 이걸로 한번 파보자. 야, 이. 나 상민이 오빠 온 당겨져 이렇게 늦어요. 매니저도 왔던데. 어머나 오빠.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제 와요? 기다렸는데. 돈 벌어 왔어요. 진짜? 가방 싹둑이 같은 거 사주려고. 오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카스테라. 아, 진짜? 카스테라하고 케이크. 네. 오빠 왜 늦게 왔어요? 아 아침에 일 있었어. 돈 보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왔어. 준거 차 팔고 왔습니다. 준거 차 팔고 왔습니다. 아 차 팔고 왔어요? 네. 오빠 차 타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 차 불러 가면 안 되나? 오늘 좀 차를 좀 이렇게 방송하다 와가지고 네. 조금 특별한 차를 타고 오긴 했는데. 리무진! 원래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오진 않고. 그러면 차 불러 가요. 우와! 있었어? 오프카다 그치? 이건 누구 차예요? 아이언맨 영화에서.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저가 타고 다니는 이거 없다.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중고 차 판다 말이야 아까 깨소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저가 타고 다니는 차야. 우와. 야 뭐야. 나 여기 이런 거 하고 싶어. 오빠 대박인데. 야, 어떻게 묻냐고. 뭐, 니 어떻게 알아고. 못잡으면, 내가 한번 안 잡으면 안 돼요. 나도 좀 만져보자. 차 안 잡으면 안 돼요. 안 잡을래. 이거 차 좀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치고 진짜 안 올린다. 야. 아니, 내려라. 우리도 좀 타자. 빨리. 저기 차 대박이다. 알아, 정글하세요. 이게 굉장히 그 고출력 차라서 오, 멋지다. 오, 이게 어때요, 쉽게 오빠? 운전이 안 돼요. 오빠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2억 이상. 한 2억 이상 돼. 2억 이상이래 이게. 오빠 나는 이런 차 진짜 처음인데 어떻게 완전 신기해. 엔진 소리 봐라. 와, 어떡해.
저기 가, 내리기, 저기 가자, 어디 내랑. 언니, 출발! 빨리 출발! 오빠, 1m만 나가봐도 돼요, 1m만? 안 돼, 확 나가. 안 돼요! 1m만? 안 돼, 확 나가. 안 돼요! 왜요? 오빠, 1m만. 아, 성희 운전면허 없어? 나 있어요. 나 있어요. 아, 성희 운전면허도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 이거 타면 안 돼요? 1m만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빠! 오빠, 그럼요. 운전면허 대하세요. 그래, 면허증 따야지. 오빠 이 차 있으니까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오빠 이 차 있으니까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아이고 오빠 차 아니야? 아니야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 차 난 줘요. 나 결혼할 거야. 그러네요. 역시 아 잠깐 잊고 살았어요. 이제 차로 충분히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아, 남자는 차였구나. 저는 상민이 오빠한테 시집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 했는지 100%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랑 결혼하실래요? 하니까 안 된다고. 바로 표밥 맞았습니다. 바로 표밥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레이서들 사이에 레이싱걸이 있어요. 레이싱걸. 레이싱걸이 사실 차를 더 빛내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레이싱걸이 돼서 이 차 앞에서 포즈를 한번 잡아보세요. 아 좋다 좋다. 야 어울린다 어울려. 언니 짱이다. 진짜 레이싱걸 같아. 잘 어울리네. 이번 내가 갈까요? 좋아. 아니! 우와! 우와! 굴 대다! 대다! 아 뜨거워! 자 이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짙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레이싱걸 모시겠습니다. 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도전! 총이 도전! 그러면 카메라 다 이쪽에 와주세요. 전 아주 화롭게 할 거야. 성녀 자신감. 오우. 오우, 야, 조효정아, 예쁘다. 자, 이 언니가. 짧다. 짧아. 짧대, 내 보고 짧대. 상처받았어, 짧대. 계속 늘려주실 거야, 이렇게. 진짜? 버터샵. 뭐 그런 걱정하고 그래. 버터샵? 어. 다 해줘. 자, 이 언니. 저번 신문과는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서. 난리야 또 이제 스포츠카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 할머니? 어. 여자들 다 거기에 왜냐면 장난 아니야. 어디 갔어? 캐릭터 좋네. 감사해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옆에 반 옆에 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좋아서요? 응 뚜껑이 열리니까. 여기 압력감 과 같은데 이거 딴 거 아니야? 딴 거. 딴 거. 딴 거 맞아. 우린 또 형님. 정민아. 야 너 스포츠 갖고 왔다며. 야 그런 거 어딨어. 반칙이야.
오빠 그거는 필전이야. 나는 상민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뭐? 아, 우리 차에서 저기 아우디네 차가. 오전에. 오, 머리다. 서울 가서. 어. 뭐야 이거? 뭐야? 돈 벌고. 케이크? 빵이랑 뭐 좀 사는 거. 그냥 살쪄. 그냥 살쪄. 오, 사람 정해 봐서 무슨 살찌기는 먹으면 되지, 오빠도 좀. 케이크하고, 케이크하고 카스테라하고. 야, 징가야, 징가야. 나는 상민이 오빠가 그 운전면허 시험 따고 저 차 줄 줄 알고 나는 요 차 그림 그린 운전면허 차 갖고 왔어. 너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당연하지. 야, 좋아. 야. 공부한 거 앞에 거 한번 물어볼게. 응. 좋아, 운전해 낼게. 응. 비가 내려. 안 보여.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 첫째, 뭐예요? 고인 물에 상관없이 통과한다. 네, 첫 번째가? 두 번째, 감속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 물에 주의한다. 네. 세 번째, 전방의 차량 또는 물체에만 주의하여 운행한다. 네 번째, 일시정지,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자, 일단은 자, 네가 물이 고였어. 아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자, 네가 물이 고였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주 단순하게. 올바른 생각. 정답!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답! 2번! 너는 번호를 외웠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4번을 낸 거야. 너는 번호를 외웠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4번을 낸 거야. 야, 번호를 외우면 되니? 내가 4번이라 얘기했는데. 아, 근데 그게 또 더 똑똑한데요? 왜요? 번호를 외울 정도면 아, 그거를 다른 돼. 쪽으로 연구를 해봐. 답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외운다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읽으면 2번이 답이다라는 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2번이 답. 정답! 2번!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그 오중이 형이 다르게 했는데도 답을 2번으로 얘기하고 오즈 IQ 140이에요. 오즈 IQ 140이에요. 전 딱 보면 합니다. 전 딱 보면 합니다. 그럼 확인해봐야죠. 그럼 확인해봐야죠. 본인 얘기니까. 140. 이거는 필기시험 보면 나와요. 만약 필기시험을 정말 잘 보면 140 맞는 거예요. 아, 어쨌든 그러면 성인은 이 자동차에 관한 한 상민 오빠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래. 거의 합격이네. 근데 나는 더 신기한 게 대한민국 말도 이해를 못하겠네. 운전면허 말을 이해하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성희야, 1점 따, 2점 따. 나는 1점을 따겠습니다. 나는 1점을 따겠습니다. 왜 굳이? 트럭 몰라고? 트럭을 몰아서 대추장사 뜨고 배추장사 따겠습니다. 배달도 갈 거예요. 아, 일단은 제가 1종, 2종을 몰라요. 제가 사실은 1종인지 2종인지 그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1종이면은 그냥 다 오케이. 큰 차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나한테 보금자리 돼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배추장사. 배추장사고 우유 배달 할 거예요. 꼭 두고 보세요. 제가 꼭 할 겁니다. 아유, 송이 면허 지금 따게 해줘야죠. 그니까. 네. 송이. 야, 번호를 외우지 말고, 이미지를 아니야, 그래, 이미지를. 그거 다 외웠어. 야, 번호를 외우지 말고, 아니야, 이미지를 그래, 이미지를. 그거 다 외웠어. 오중아. 네. 너 왜 차 하는데, 너 이리 와. 어. 오중아. 네. 너 왜 차 하는데, 너 이리 와. 야, 그래. 둘이 데이트 하는데 오빠 왜 끼워줘? 그래, 지금, 면허 시험 따는 그 공부를 해주는데. 봐. 자, 일단 자동차는. 이 차의 옵션의 이 주행 거리에 1888마!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운전자의 책임과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운전자의 책임과 마음가짐, 운전자는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교통법규와 재반규칙을 준수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이게 저기 정답이 다 있네. 이것만 외우면 답이 보여.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 문제. 자,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앞차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여 일을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앞지르기를 한다. 네. 자, 세 번째, 중앙선이 황색 실선 구간이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교통 흐름상 앞지르기 하고 있는 앞차를 바싹 따라가야 한다.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아, 요즘 문제가 좀 헷갈리네. 아, 요즘 문제가 좀 헷갈리네. 여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고르세요. 맞는 말을 두 가지 고르는 거야, 맞는 말. 저는 3번을 할게요. 3번 하고, 5번. 정답 27번. 자, 2, 5. 틀렸네? 틀렸네? 아니요, 27번. 3, 5. 맞네! 그래, 그래, 3, 5. 3, 5. 그래. 면허 시험 보러 가자. 진짜? 어? 공부 더 할 필요가 없어. 진짜? 그러면 오빠 나 합격하면은 차 좀 싸게 나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깎아서. 네. 그거야 뭐. 약속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편집하면 안 돼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뭐. 나 다음에 검토할 때 차 몰고 올 거야. 자, 일단 그럼 갑시다. 이것도 갖고 가야 돼요. 자, 송이 오늘 다 면허 시험 신청하고. 자, 우리 그럼 송이 씨. 난 어떡해. 이것도 다 만원에. 자, 내가 문을 열어드릴게. 자. 나 여기 웬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는 안전띠는 꼭. 벨트 매야 돼요. 떼야 된대요. 벨트는 꼭 매야 돼요. 자. 오늘도 엄청 꿈 거저 아야 거저 실컷 날해보자. 자, 벨트 맸어요? 네. 이거 맸어요. 이거 안 하면 운전법상 운전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럼요. 오빠 나는 복받은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난 오빠 이런 거 진짜 머리 털이더잖아. 처음 보고 처음 하는데. 출발합니다.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와, 기분 짱이다. 우와, 달린다. 오빠, 나는 정말 오늘을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냥 살살 밟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냄새만 맡고 나가는 차야. 너무 기분 좋다. 우와, 어떡해. 우와, 어떡해. 와, 신났다. 오빠 완전 짱인데. 우와, 대박이다. 야, 나는 이 차 탈 거야. 이 차 탈 거야. 나는 상민이 오빠랑 탈 거야. 나 오빠랑 탈 거야. 무조건 살겠다니까. 나 이 차 가질 거라니까. 소리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와, 어떡해 오빠. 스트레스 엎드린다. 네. 스트레스 완전 확 날려가는 것 같아. 아니, 그 차가 짱이라니까요. 아니, 그 차가 짱이라니까요. 오, 그거 딱 타니까 무슨 이 차 소리가 달라요. 그냥 부르릉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건 따랑, 따랑. 그리고 속도는 있잖아요. 아유, 로켓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부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좋아. 오늘 날던데, 뭐, 완전. 사람이 딱, 이게 우산대 딱 베개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럼 뭐 움직이지 못해요. 와, 어떡해, 오빠! 완전 짱이에요. 완전 짱이에요.
신기하다. 꿈이 같네, 막. 오빠, 이거 타니까 장성자들 있잖아요. 응. 거기서 오빠 김탄이가 근데 은송이 같잖아요. 누구 어디서 어디? 장성자들에서. 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장성자들? 네. 오빠가 이민호고 송이가 박신혜야? 네.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은 거 나쁘진 않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엄마, 이제부터 이거 도전인 거예요? 그럼, 도전. 엄마, 도전. 어떡해.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송이가 연어 시험을 보려고요. 네, 떨려 죽겠어요. 주민등록 이거. 송대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저는 일종을 따고 싶어요. 일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종이 낫지 않나요? 아니야, 나는 일종을 따서 레스장스랑 갈 거야. 그렇게 하고. 떨려 죽겠어. 왜 떨리지? 왜 이런 거 가지고 떨어? 아니, 오빠 떨려 죽겠어. 이게 북한에는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운전면허 딴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서 여자가 운전면허 딴다는 거는 참 생각을 못 할 정도였어요. 오른쪽 상담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떨려 죽겠어. 그러면 수강료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강료는 도로지인비 포함해서 네. 36만 3천 원 들어가거든요. 네. 36만 3천 원 들어가거든요. 네. 카드 결제 되시고요. 너무 비싸다요. 아니야, 그랬다 할 거야. 수강료 결제는 어떻게 수강료 결제는? 수강료 결제는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빠 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하겠습니다.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다들 차에 못 가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요? 뭔가. 죽겠어, 오빠. 오빠 힘내. 내가 알아서 30 얼마? 36만 3천. 6만 3천 원만 깎아주면 안 돼? 차이 안 나요? 의료 대신하게 안 하겠어요? 어떻게 큰일 나겠다. 37만, 36만 5천. 6만 5천 원을 안 깎아주네요. 야. 웬만해서는 다 내고가 되는데. 아니, 이제 그건. 아까우세요? 아니, 아깝진 않은데. 지금 제 상황이 36만 원이 다른 때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의 상황이다 보니까. 예, 평소에 36만 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 휘발유도 저가 주유소만 찾아다니는, 예, 국내 다 주변을 찾아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36만 5천 원 크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사과. 여기잖아. 이 색으로. 아, 이거구나. 잘 살아보세 팬분이. 어, 진짜? 우리가 과일 먹고 또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아시고. 그 매일 과일을 대주신대요? 매일 과일을 대주신대요? 와! 하나도 모른다니까. 아, 저 속상해라. 아, 저 속상해라. 하나를 가르쳐 좀 반이라도 알겠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뭔지 알고 뭡니까? 너 예능이야 리얼이야? 예능이야 리얼이야? 야, 예능이에요. 중학교 오빠. 오, 야, 나는 내 주인 네가 서야.
지금 당장 따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세 그루. 세 그루. 뭐야, 여기 과일 이름 뭔데요? 복숭아? 미니 사과 나무야, 미니 사과 나무. 사과요? 어? 저 빨간 우에 있는 거 있지? 네. 지금 따서 먹는 거야, 지금. 이거야? 어. 우와, 진짜 빨갛다. 자연이에요? 어. 뭐, 모세? 어. 눈이 안 뿌린 거야? 반드시다. 야, 어우. 어. 어디서 쓰지? 근데 끌리네, 맛이. 자.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심으면 안 될까? 어? 이 땅에서 심어도 되는 거야? 봐봐요. 어. 아유. 오빠, 근데 우리 여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뭐? 뭘? 북한은 김부자가 먹는 과일 나무 아래 설탕이랑 꿀이랑 넣거든요. 야! 설탕이랑 꿀을 넣는다고?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일성 부자님만 드시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1호 과일이에요. 어. 근데 거기엔 정말 설탕, 꿀 이런 걸 넣는다고. 네, 밑에다가 땅에다가? 설탕 넣어요. 말도 안 돼. 그렇다고 그게 이 나무를 타고 이 뿌리를 타고 이게 올라간다고? 아니 근데 오빠 진짜 1호 과일을 먹어본 사람이 그러는데 진짜 맛있대? 일반 시중에 잠깐만. 나오는 과일하고 이 과일이 다르대요. 저탕 오타. 여기 저탕 넣었다. 빨리 넣자. 차 언니야. 그렇죠? 여기다가 저탕 넣었으면 물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말도 안 돼. 아니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까워. 가만히 있어봐. 네. 오빠 그러면 여기만 우리 여기만 넣고 여기는 넣지 말자. 그래서 다 수확한 다음에 맛의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다른 거지. 양이 너무 적은데요. 아니 일단 이거 넣어보자. 비율이 없어. 아니, 일단 넣어봐. 그거 진짜. 과일 15kg씩 넣는데 한 나무에. 아니 그런 게 정해져 있어? 어 팔고 과일 그 나무 그거 키우는 규정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가서 신체 검사까지 다 해요. 오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는 처음 보는데 당혹했죠. 당혹스럽죠. 그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 사과랑 이제 김부자에게 납품되는 사과를 먹어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대다수의 사람들 물어보면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렇다라고 세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맛이 어떤가? 동그랗게 펴서 넣을게요. 자. 야, 넣을 거면 자, 너, 더 넣어, 그럼.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동그랗게 넣으면 좋아요. 물 자갈을 만드는 거야. 자, 우리 김부자 다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야. 다 넣어오나요, 그것도? 파, 일단 하나 더 팔까? 어, 여기도 파도 좋아요. 사과에서 꿀이 나오면. 어떡해 나는 떨려 죽겠단 말이야 걱정이야? 오빠 어? 떨려 죽겠단 말이야 응? 떨려? 이런 건 처음 이런 건 진짜 처음 해보니까 뭘 떨려? 떨리지 오빠 같으면 안 떨리겠어요 아우 어떡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제 면허증을 따기 위한 네 아, 이 펼쳐진, 어? 도로를 봐. 무서워. 이게, 송이야. 이 도로가 친구가 돼야 돼. 진짜? 도로를 무서워하면 절대 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 어?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해봐. 진짜요? 어.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해봐. 진짜요? 어. 아, 떨려 죽겠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제가 직접 여기 오르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파이팅. 제가 네. 화이팅 해야죠. 혼자 타면 불안할 것 파이팅. 같은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선 네, 근데 자리 잠깐만요. 네. 어, 잠요? 밟아봐. 끝까지. 잘 안 되죠? 네. 잠깐만요. 그렇지. 밟아보세요. 끝까지. 자, 잘 안 되죠? 네. 어, 큰일 났다. 어? 다리가 짧은데? 아니요, 오빠. 성희야. 네. 올려서 네. 여기다 놔두고 네. 놓고 자, 위로 뒤로 밀어 놓죠. 어, 이, 아, 되네. 밟아보세요, 이제. 밟아보세요. 아, 되네요. 잠깐만요. 그래도 짧아. 맞춰. 아, 우리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놨지? 그렇지, 피가 닿는 곳은 네. 앞발바닥 쪽으로 네. 끝까지 밟고 신속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로 전하고. 어, 여거. 그래. 어, 여거. 그리고 핸들을 10시 2시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어때요? 자세가? 아, 편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안전 들어갑니다. 네. 아이고. 오빠는 안 타? 오빠는 안 타? 오빠 탈 거야, 어때? 어, 오빠 타야지. 딱 그렸어. 안 타네. 어떡해. 자. 지금부터 기능시험에는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요. 네. 1단계는 정지된 상태에서 네. 운전상태 조향능력 4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1번 기어변속하는 방법, 네. 두 번째 전조등 라이트 네. 키는 방법, 네. 세 번째 방향지시등 깜빡이에요. 네. 네 번째 와이퍼. 네. 그것이 끝나면은 1단계를 넣고 출발해서 저 앞에 하얀 등 보이죠? 네. 거기까지 조금만 가면 돼요. 가다 보면은 랜덤으로 돌발 한차가 발생을 해요. 네. 돌발이 뭔지 알죠? 네. 갑자기 뭐예요? 생기는 상황. 그렇지. 네.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어떻게 급정도 시켜야죠. 몸통차가 이렇게 정도로 시키면서 급정시키는 방법은 네.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확 닫고 서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 앞뒤 차한테 알려준 의무가 있죠? 네. 그 비상등. 그 네. 켜도 그렇게. 금방 들어오죠? 네. 다시 꺼보세요. 자, 그렇지. 밟아보세요. 밟고, 자, 내려보세요. 그것이 4단이에요. 다시 중립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아, 네. 여기 보세요. 2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밟고, 크로치. 그거예요. 크로치. 그거예요. 자, 이거는 시동 거는 방법이에요. 꼭 클러치와 브레이크 발을 올려놓으세요. 자, 10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이거 잡아보세요. 그리고 탁서 1단만 탁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붕, 손 띄고. 알았죠? 네, 돌려주겠어. 이게 지금 시험 내용이야. 지금 얘기하는. 네. 자, 다음은 차를 움직여 볼 거예요. 차를 움직여 볼 거예요. 클러치 밟고 이걸 내립니다. 네. 내리는 방법은 살짝 당겨서 눌러서 내리고, 그죠? 네. 올릴 때는 그냥. 그리고 나서 1단계에 넣고 네. 브레이크 먼저 띄고 네. 클러치 서서 띄워주면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표정이면 이런 게 확 바뀌어서 그러니까 송이의 표정,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송이의 표정이 나왔어요.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진짜 무슨 군사 교육 받을 때 그 딱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세요. 이거 내리고 1단계요. 브레이크 먼저 끼고 클러치 서서 끼워보세요. 잡고.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운전면허 딴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 원위치, 핸들 원위치. 오케이. 아까 송이가 그러더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항상 뭘 하더라도 하니까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팍팍팍 팍팍팍 이거 팍팍팍 이거 이거 저상 검열등을 소중하고 출발하도록 하고 브레이크 먼저 띄고 그리고 클러치 오케이 이거에 오케이 이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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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팔팔 브레이크 차에서 정지 됐죠? 차에서 정지 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학교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기능이에요? 네. 이건 아마 여기 운전 연습장 그 생긴 이후에 처음일걸요. 한 번도 시동을 끄지 않고 수동 일종 보통 이 트럭을 저 친구는 장난감이던데요? 트럭이 뭐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운전대 딱 잡더니 정말 잘 어울리게 뭐 아주 가끔 울더라고요. 뭐든 잘해야 살아남는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거든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내리세요. 이야. 아니 아,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20개를 하네. 야 성희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오늘 코스를 다 돌아버렸어요. 아 진짜요? 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진짜요? 어? 제가요. 아 이거 자꾸 수정 오빠가 자기 칭찬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칭찬할게요. 제가 IQ가 140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대요. 그래서 오늘에 오빠가 있어서 그게 너무 안심되고 오빠가 없으면 제가 진짜 못해요. 유나씨는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송이야, 화이팅! 송이, 송이, 한송이! 화이팅! 화이팅! 고급스럽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이거 쓰면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아 좋다.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즐기는 거야 샤워를. 와인, 아, 와인 아니면 샴페인. 기다려요. 기다려요. 너 잠깐만 있어. 아니 이거 여기다 물 받아봐봐.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가만히 있다가, 어? 네네.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보라 그러면 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수건 달라 그러면 수건 주고, 로봇처럼 고개 들지 마. 눈 마주쳐도 안 돼. 어.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어라.
고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빵이야! 아닌데. 후. 그 동네에 한 집씩 있거든요. 똑같아요. 먹펑펑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향기를 맡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니까. So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Baby,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 그냥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고였지, 최고! 자, 이제 몸을 쓰세요! 몸을 쓸어 담으세요! 이 기계를 몇 년 만에 보나? 10년 넘는 것 같아, 이렇게. 북한에 똑같이 있어요, 이거? 북한에 딱 똑같은 거야. 아, 그래? 언제 이거 해요? 곧!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자! 오케이! 근데 이거 소리가 엄청 커요? 하나도 뻥이요. 하나도 뻥이요. 엄청 귀엽다. 어, 여기다, 여기다. 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살아있네, 살아있어. 뭐, 야, 알파. 벤지야, 북한에서 본 티베트 보고 뭘 한 줄 알아? 뭐예요? 알팡이라고 해, 알팡. 알팡? 알팡. 알팡? 무슨 이따야. 북한 느낌. 우와! 고향 느낌이다. 북한에 팥풀이 있어요? 있지, 당연히. 이거야, 이거. 알팡. 이거 달라요. 응? 극장에 가서 먹으면 거기 무슨 소스 들어가잖아. 네. 완전 카라멜 치즈.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 진수한 맛. 사카린 풀어서 넣어. 사카린. 맛있더라고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니까. 완전 비슷해요. 기계 모양도 똑같고. 어떻게 비비냐면요. 근데 이거 맛있다. 이게 딱 덮어. 덮어.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 껍데기. 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쏟는 거예요. 이렇게. 오. 어, 담는 것도 되게 요령이 있다. 야. 우와. 아니 이래가지고 하면 친구들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먹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막 구워 먹는 맛, 구워 먹는 맛 있거든. 그게. 좀 드라. 엄마 우리 한테 줘라야. 내가 먹자야. 내가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땅차별부터 와서 기다렸다. 아, 아저씨가 진짜. 왜 니 때문에 좀 먹고 싶다니. 니 때문에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니 때문에 못 먹었잖아. 뭐야, 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뭐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너 혼자 다 먹니? 나 혼자 다 먹었다. 나 혼자 다 먹었다. 좀 봐주라. 배불러. 아, 니네 거 재미있대.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네. 북한에서 이러고 있으면 꽃집 애들이 와서 이거 다 주워가거든요. 아, 그럼 또 때려요. 가져가지 말라고. 꽃집 애들. 그럼 또 때려요. 가져가지 말라고. 꽃집 애들. 그럼 이거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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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있을 때 그 꽃집 애들 있잖아요. 뻥 하고 튀기면 걔가 거의 한 몇 메다까지 튀기는 그런 알갱이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주워 먹겠다고 애들이 그냥 360도를 테들고 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데도 아, 내가 진짜 이거를 감사히 먹어야겠구나. 하나라도 감사히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나 밟을래. 이걸 딱 벗겨 잡아야.
순대로 밥 먹어야지. 잘 먹고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자, 뻥요. 하나, 둘. 잘 안 돼? 하나, 둘. 잘 안 돼? 하나, 둘. 왜? 하나, 둘. 뭐야, 잘못했어요. 딸주기가 내려요. 많이 됐어. 못했어요, 오빠. 땡기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안 되네. 꽉 이렇게 당겨야 되네. 아라가 잘 당기겠네. 우리처럼 그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 오!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 거다. 와 그럼 어디 한번 어디 잠깐만. 야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내 한 잔 먹고, 오빠. 아, 누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아니야, 그래요. 이게 뭐니? 응? 뭐하니까. 양쪽 꽃뿌리 영감이니? 옷이 여기 다 쳐져가지고 여기가 막 빠지는 게 이게 뭐니? 야, 그래서 집에 불안도 안 된다. 왜 그러니? 양쪽 이게 뭐니, 이게? 이거는 우리 집에 꺼내 가져온 거다. 왜 그러니? 자. 이 친구니, 얘는? 사진 내 동생 낸다. 감사합니다. 와 잘한다 오빠. 네. 오빠, 공식이 잘못했어요? 되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여자를 다루는 것부터, 여자를 다루는 것부터 하자. 뭐야? 막 여자 다루는 여자야. 막 여자 다루는 여자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거. 야. 모르겠어.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동네에 이제 뻥튀기 장사가 있다. 그래서 너 와이프 좋아하지 않냐 해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말려놨더라고요. 쌀이랑 거, 우수수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 두고 가셔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엄마는 계속 거기 기다려서 계신다고. 저거 빨리 차에 막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들 면목 너 떨어진다 이거예요. 야, 너가 창피하게 여기 왜 서 있냐. 근데 그 차에서 보는 그 엄마 뻥튀기 그 튀기는 모습이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딱 뻥튀기 나오니까 딱 그 생각 나더라고. 뭐야! 성민이 왔어요. 아, 야, 고생했다. 야, 너. 형님. 야, 너 오늘 제일 힘든 게 고생했는데 어디 갔었어? 형님, 저도 고생 좀 하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우와. 야, 성민이가 운전이. 아, 했어, 오늘? 오늘 했으면 합격이었어요, 합격. 진짜?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합격이었는데 그 교육 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겪고. 아, 성민이가 또 그렇게 운전도 잘해요? 아, 운전 진짜 잘해.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교육 이수 시간이 딱 있지, 예, 이제는. 시간이. 성민이 짱이다. 아, 그 시간을 지나야 돼. 우리 여기서 라면 오고 비 오니까 저 김치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응, 먹자. 들고기 들고기. 나의 이게 이따 오빠가 라면 만들 때 이게 뭔데요? 이게 널 해조로 말린 거거든요. 이게 라면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 미역하고 아, 감칠맛 감칠맛 감치? 오빠가 오늘 라면을 말이야. 라면의 신세계에 또 한번 빠. 라면이 지금 무슨 신세계?
생태기가 또 있어요? 이 라면이 또 해물라면? 그 라면의 역사가 있어서 10대 때는 이제 생라면 그리고 20대 때가 이제 그냥 라면 그리고 이제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라면이 요리로 바뀌는 거지 라면이 기대된다 뭐가 들어가죠? 1인분 라면 끓여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15인분도 끓여본 것 같은데 옛날에 남자들끼리 가면 이만한 계속 스프에 물만 끓이고 라면만 넣으면서 계속 넣고 먹고 넣고 먹고 그건 거의 뭐 음식이라고 할 수 없었죠 오늘은 라면의 진수를 한번 또 보여줘요 교동라면이라고 네? 교동짬뽕에 배를 잇는 교동라면 교동짬뽕이요? 뭐예요 교동짬뽕? 그 라면 아니었어요? 라면짬뽕 저동짬뽕 저동짬뽕 이제 이름 보이라고요? 무슨 우동? 짬뽕? 무슨 바지 짬뽕? 아니 무슨 짬뽕? 이제 뭐이라 했잖아 교동짬뽕 오 교도 서서도 짬뽕 먹어요 한 통 더 있어야겠다 저, 이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네 한 통 다 해도 라면에 생명이 물인데 보죠 예 8인분 끓여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끓여본 적 있어요? 없지 이게 몇 밀이지? 물이? 큰 게 보통 몇 1리터야? 아니 더 큰 게 1.5리터지 이게 1.5라고요? 응 그렇지 않아? 500ml 딱 두 잔인데? 딱 봐봐요 맥주잔 이거 딱 하나 500잔 그죠? 500잔 두 개야 이거 1리터야 1리터 이야 비교를 해도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구나 생민아 라면 어디니? 라면이요? 자, 하나당 아 형 이거 하나당 500ml죠? 아, 하나당 500ml? 네. 그 8개면 이제 4리터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리고 2리터짜리 아니에요? 이거 2리터잖아요 1리터 아니에요? 1리터 아니 형 이거 2리터예요 근데 더 큰 거고 형 이거 무조건 1리터 넘어요 그래? 네 이거 형 1.5 아 이거 1.8 1.8 맞아요 형 1.8 정말? 예. 네. 그렇게 많다고? 네 형 아, 이게 500짜리잖아 이게 500 500 두 개 아니지 이거 네 개 이렇게 나와? 아니잖아 1리터 아. 1리터 이거? 봐봐요 500짜리 이만하잖아 500 500을 퍼볼게 네 형 채워가지고 8인분을 끓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게 쉽지 않아 이게 500이에요 아 많이 들어가겠네 아 2리터 2리터 형 확실히 몇 리터? 점오예요 아니면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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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어, 2리터 아이 아, 이 아저씨 왜 그래요 500cc라며 2리터 2리터 어? 아 이거 반 500cc 어? 아, 아니잖아 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 얘기 듣고 싶다 어? 송이는 그래서 아니 오빠가 뭘 가르쳐줬어? 운전면허 이거 그게 면접을 보는데 오빠 그거만 뭐래? 면접이에요 그게? 오늘 그냥 학원 교육 등록 학원 아. 교육 등록하는데 전이가 36만 5천 원이가 나왔어요 36만 5천 원이가 나왔어요 어. 근데 오빠가 내줬어 이야 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형님 계산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계산이 안 끝난 거예요 야 오빠한테 잘해야겠다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2% 지금 오빠한테 36만 5천 원은 말이야 빚졌어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내가 그 정도는 대추장 사랑 이제 우유 배달이랑 해서 36만 5천 원 물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이야 오징이 오빠가 못해
능력이 없어. 주말이 없다. 아이고, 아, 주말이. 가서 거부할 뻔했어요. 주머니 또 여기 들어왔죠. 들었어. 내 딱 거부 안 하니까. 어우, 36만 5천 원. 허겁니다? 오빠 아까워? 오빠 아까워? 그거 잠깐, 그거 잠깐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하면. 기분 너무 북한 생각난다 진짜. 누구 생각 언니 난다고? 북한 생각. 뭐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인 거죠. 북한 생각 왜 이렇게 몰라 그치? 고향 생각 많이 나. 야. 오, 야 맛있겠다 어찌나. 와 색깔 좋다. 맛있어요. 우린 사청사 참 예쁘네. 사청사? 미녀 사청사야 우리. 알아 송이 은하 시정. 우리 한국장 한 번만 봐. 우리 한국장 한 번만 봐. 맛있다, 오빠. 맛있네. 응. 성희야. 네. 자, 먹어봐.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요. 아라야, 진짜 맛있어. 우리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자. 아라야, 진짜 맛있어. 우리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자. 기름을 좀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작은데요.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불만 셌어도 아 이게 진짜 불 수밖에 없다 이건. 지금 뭐가 되니? 아니 형 이제 뭐 이제 된 거죠. 불 텐데 좀 있으면 네, 그지. 네. 알았나 젓가락 더 있어. 네. 건더기 좀 많이 주고. 아, 그림의 것들. 그림의 것들. 그림의. 야, 이건 완전 알짜 A급인데. 와, 이건 완전 알짜 A급. 이거 이름이 뭐냐면 당라면. 당라면? 당 간부들면. 이거 이름이 뭐냐면 당라면. 당라면? 당 간부들면. 뜨거운데. 와, 행복하다, 야. 빨리 먹고 싶어요. 면만 담아놓고, 국물 누가 해야 돼? 형님. 형님. 짜는 거 먹을 사람? 나 맞아 오빠 이거 짜는 거 먹어. 나 먹어. 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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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현민아, 어쩜 좋니?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짬뽕 진짜 맞는 것 같아. 막 고기도 있고. 짬뽕보다 훨씬 더 맛있다. 이거 짬뽕 진짜 맞는 것 같아. 막 고기도 있고. 짬뽕보다 훨씬 더 맛있다. 훨씬 맛있어. 맛있다. 짬뽕이지 아도 그렇겠지. 똑같은 짬뽕이겠지라는 생각했는데 딱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음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 고급스러운 요리.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맛이었어요. 특이한 맛이었어. 짬뽕하고 기존의 라면 중간의 맛? 정말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 저런 라면을 계속 해준다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야, 북한에서는 저녁 때 배고프면 어떻게 많이 먹을 게 없다. 배고파. 물 마시지 뭐. 카카렌 타서. 맞아. 카카렌 타서. 물에다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요.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웃으면 안 돼. 야, 물이 없다고? 아니, 진짜 오빠 웃으면 안 되는 물이 없다고, 아니면? 물도 없고 사탕가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지. 있는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 상상을 못 하겠어. 근데 아까 그거 알아요? 배고프면 잠이 안 와. 눈이 좀 말똥말똥해져. 맞아. 또 속병해진대. 배에서 소리만 커지고. 꺼락꺼락? 꺼락꺼락? 그러고. 가로수길 가보자, 가로수길. 진짜 좋더라고요. 아, 가로수길 가봤어? 물이 좋더라고요. 어디? 어디? 사람 물. 사람 물. 가로수길. 우리는 한 3주 전에 가로수길 갔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실망했어요. 왜? 가로수길 명동이나 종로나 다른 점이 없던데요. 근데 가로수길 다른 점 없어. 아니, 길이 다른데. 아, 그냥 길이야. 너는 진짜 가로수길 간 거 아니야? 다른 동네? 아니. 경기도 어디 간 거 아니야, 가로수길? 아니, 언니. 근데 가로수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로수길이었거든. 우리 강남 가로수길. 왜요? 네, 신사동. 신사역에서 이제 도산대로 좌측으로 꺾어지면서 생긴 이제 도로에 위치한 길입니다. 야, 잘 들어, 역사야! 이제 신사동과 압구정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가로수길이죠. 그거는 버섯도로 아니에요. 가로질러서. 네, 가로질러서. 그 얘기냐? 가로가 그 가로냐? 그 가로수가 그 가로수예요? 그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로수길에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발레파킹인가? 그것도 되더라고요. 발레파킹 어디서? 발레파킹 다 돼요. 가로수길 말고 다 돼요. 발레파킹 뭐예요? 발레파킹 뭐예요? 가로수길은 될 줄 알았어요. 주차 대행해주는 거. 주차를 대신해주는 거. 거기서 발레파킹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응. 돈 내야 되잖아, 근데. 발레파킹? 돈 내야 되잖아. 아, 또 이거 해주더라고. 야, 잘 들어봐, 역사야. 발레파킹이 돼서 네, 뭔데요? 발레파킹이 돼서 사실은 1,000원에서 시작했어요. 1,000원. 엄청 비쌌어요, 3만원. 네,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대리운전 얘기하는 거야? 대리운전? 야, 발레파킹 4,000원마다. 호텔도 15,000원, 2만원인데. 3,000원 아니야? 강남은 이제 5,000원까지 왔어요.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면 10,000원 받죠. 야, 클럽 많이 가보셨구나. 클럽 안 간 지 한 5년 됐어요. 서윤이랑 저는 가끔 가요. 아, 정말? 아, 진짜. 어디 클럽? 어디 클럽? 어디 가요? 저희는 영등포에 있는 클럽 나이트요. 야, 야. 야. 거기 클럽이 아니야. 그러면 12시에 클럽으로 얼마나 무도가. 아니, 오빠, 거기 가잖아. 그러면 생전 볼 수 없는 쇼봐. 어? 쇼. 쇼 주제를 가고. 내가 무도관이지.
아니 그런데 위험한데요. 그래 연기 프로가. 야 우리 수리가 더 위험해요. 북한 출신이라가지고 그냥 북한 출신이랑 말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아 수리가 그러면 자 왜 있다. 마지막으로 어때? 아 예.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요? 아, 네.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산이랑 갔는데. 어디서 왔니? 아니 클럽을 가면요.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남자의 질문이 뻔한 게 맞아요. 첫 번째 몇 명이서 오셨어요? 그럼 계속 왔어요. 예. 어디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저기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 예, 제일 재밌으시네. 아, 강원도 아닐 거예요. 아이.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니 엄마 아빠 같이 가요. 네, 나가주세요. 혹시라도 누가 가리면은 네. 무슨 얘기 느낌으로 고르는지 네. 있어야 돼. 네. 알아야 수정 오빠랑 네. 이거 같이 그러니까 먹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는데 혹시 네. 뭐 같으세요? 북한 영화 야동 야동. 갑자기 영화 준비해가지고 조금 모르겠어요. 북한 영화 아니에요? 북한 영화 같아요. 다큐멘터리. 우리하고 관련됐어요? 우리하고? 아, 진짜요? 어, 우리의 모습들을 몇 년들 뭐 이렇게 야, 어? 뭐 해가지고 찍은 모양이다. 몰래 몰래 찍었어. 뭐가? 몰래 몰래요? 무비 타임! 우와 신난다! 아 분위기 좋네. 못했다. 우와. 아이고 못 보겠다 정말 나도. 왜요? 와 정말 못 보겠다. 혼자신가 본데. 담배꺼 담배꺼. 담배꺼 담배꺼. 담배꺼. 오빠, 이제가 사귀기 전이에요? 아... 자긴 후죠. 나 혼자 좋아할 때야. 나 혼자 좋아할 때야. 와~ 예쁘다. 큰일 났다. 걸렸다. 양혜나. 네? 망했다. 나는 항상 수정 오빠가 나이보다 동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왜 저때 우리랑 같이 촬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축하해.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아, 수정 씨 이거 깔아주세요.
완전 재밌다. 모닥 먹고 나오더라고요, 이마다가. 그거 보고 저 기절했어요. 정말요? 저기 과연 가능할까? 항상 그런 것만 나오는지. 너무하다, 이거. 나도 사진에 음악 깔아줘! 이게 좀 재밌어, 오빠. 누구 나오지? 누구야? 뭔데? 어, 누가 프로포즈 하나? 어머! 갑니다, 갑니다. 뭔데? 어, 누가 프로포즈 하나? 어머! 갑니다, 갑니다. 정민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기빠진 날 축하합니다. 상민 오빠 생일 축하해요. 휴게소에서 봤을 때 생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일 같이 축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좋네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또 제 차례입니까? 또 제 차례입니까? 아, 장민 오빠, 우리가 이제 촬영한 지 딱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장민 오빠가 왠지 남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생일, 우선 일단은 장민 오빠 생일 축하하고요.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하실래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생일 찾아왔어요. 생일 찾아왔어요. 정민 형 미안하다. 생일 축하하고 처음 만났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황금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생일 축하해. 파이팅. 선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시 가요계 휩쓸릴 마음 있으시면 저랑 연락해서 다시 빵 같이 타자요. 94년부터 사실 사모했어요. 그때부터 팬이었었는데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아무것도 드릴 건 없고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제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아 여기! 저! 아 여기! 저! 아 여기! 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다 같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각지도 않아 못했는데 아 이거 참 원래 생각 직접 사왔다며 생각 직접 사왔다며 야 뭐 생각지도 못해 아니 진짜 진짜 케이크를 그 생각으로 사온 건 아니고요 형 진짜 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생일이었지만 생일을 잊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 예, 네, 깜짝 놀랐죠. 네,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더욱더 네, 열심히 가족으로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얘기. 인민총 동원령 오늘 주어진 일을 모두 완수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저희가 오늘 바 괴기 오픈합니다. 오 우와. 청해주 한 잔 주세요. 자 그럼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안 되죠. 자. 공사연장 아니에요? 아 형으로 썼어요. 아 그래도 아니. 공사연장 쪽이에요.
현장에 나와 있는 신은아 리포터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사람들 내 얼굴만 보이겠지. 다 봤어야지. 나는 그럴게요.